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의 존경을 받고 기업과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대만 총통이 인정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만과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신의와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따뜻한 행복 기업론을 펼치고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대만 입법원에서 국가 원수급에게 주는 외교 훈장 수상. 대만과의 외교 단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수교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거붕그룹 백용기 회장. 거붕그룹은 병원, 학교,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굴지 그룹으로 백용기 회장은 대만 민간 외교를 선두에 서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30년간 문화예술을 후원하며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오늘 거붕그룹 백용기 회장을 만나 인생과 성공 시크릿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약관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네. 거붕그룹을 일으키셨는데 네. 거붕그룹 어떤 회사인가요? 그룹이라 하기는 미약하고요. 예. 자, 전체는 병원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이 있고 예. 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법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예. 있는 일반법인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크게는 한 6개 예.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거붕그룹은 경남 거제 소재 백병원과 경기 과천 우정병원, 경기 화성 화도중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토보콤, 음식물 처리기 제조기업인 GBND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이나 또는 의료나 또는 환경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 사업에는 20대 약간의 옛날 도금 공장, 도금 예, 사업을 예. 좀 하다가. 그 컴퓨터 관계 사업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당시에 그 컴퓨터 관계 사업은 굉장히 첨단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또 그걸 시작하셨죠? 그저 어느 분하고 이제 선배분하고 어느 밥 한 그릇 먹자 하는데, 예. 나보고, 야, 대한민국에 내가 이제 컴퓨터 분야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 말 예. 한마디에 교육 사업, 예. 예. 자랑스러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게, 태백 컴퓨터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아, 대한민국 최초의 오토캐드를 교육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오토캐드라는 게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고요? 예, 그렇죠. 아, 상당히 첨단적인 사업부터 예. 시작하셨네요. 예. 거제시에 자리 잡은 거제 백병원. 1998년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병원을 거붕그룹이 인수. 현재는 선진화 시스템을 갖춘 거제시 대표 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IMF 때 병원을 네, 네. 인수하셨다고 하던데 보통 병원 사업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사업이라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의 반응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저를 찬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계속 하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갔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에 환경적 요인 조인데 계속 악화된 네. 병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절망.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딱 떠오른 게 네. 내가 절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할 때 네. 내가 어떠한 절망을 하더라도 네. 욕은 하지 않겠다. 네. 근데 3년간은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발상으로 그때 3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그 어디 어떤 병원이죠? 거제도에 예. 옛날에는 기독병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백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 병원은 굉장히 숭고한 의리 있습니다. 예. 한 백안의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설립했는데 예. 대한민국 의료사에 예. 진리병 역학을 연구한 의료기관의 최초가 우리 병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장기려 박사님도 예. 거기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예. 장기려 박사님도 와서 심무하셨고. 예. 또 당시에 사회 보건사회